날씨 좋은 요즘 카페에서 차 한잔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금천구에는 아파트 단지에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찻집이 있는데요. 할머니들은 안채드락이라는 예쁜 이름까지 직접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할머니. 수고하십니다. 오늘 커피 뭐 드실까요? 아. 수담 저 아메리카노 한잔 하겠습니다. 예, 나는 카페 라떼 드나요? 예, 감사합니다. 라떼 드세요. 잠시 후 음료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오후의 여유로움을 만끽합니다. 금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이곳에는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찻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안채뜨락. 여자들만의 공간인 안채와 작은 정원인 뜨락이 합쳐진 것으로 할머니들이 손수 지었습니다. 경로당을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곳으로 바꿔보자는 뜻에서 지난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회용 커피 믹스와 미숫가루를 타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올해는 커피 캡슐과 기계를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바리스타 수업까지 배운 할머니들. 100세 시대에 도움받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기쁘죠. 우리가 무언가 사회에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찻집은 할머니들의 연세를 고려해 오후 시간에만 문을 엽니다. 찾는 발길은 아직 적지만 한 번 들르면 여느 카페 못지않은 멋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맛이 나는 커피. 우리가 뭐 저기 나가서 3,500원, 4,500원 줘도 나 이 맛을 지금 못 느낀 거야. 할머니들은 지난해 얻은 수익금 11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수익금은 관리비를 못 내는 단지 내 주민이나 지역 내 복지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채들아 많이 찾아주세요.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대영입니다.